코로나19로 인해 바깥에서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한정된 실내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교구를 통해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을 전한 기업이 있어 권영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환경 문제가 큰 이슈인 요즘 경기도 일산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놀이처럼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는 초록색 상자, 와인글라스 카드는 유리라고 쓰인 상자에 넣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재활용도 배우고 재밌어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환경 보호도 배우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유익한 교육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분리수거를 재밌게 익히며 생활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학습 교구를 개발한 고양시의 한 교육 전문 기업에서 해당 교구제의 기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구 환경과 기후 변화, 저탄소를 위한 교육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기인데 저희 제품들이 충분히 함께 진행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수백여 개나 되는 기부 규모도 상당하지만 그 내용물도 충실합니다. 폰과 연동된 다양한 스마트 기능과 함께 사운드펜으로 놀이하듯 영어, 중국어 학습까지 가능합니다. 놀이 형식으로 분리수거의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교구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이제 환경교육을 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환경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착한 기업의 통 큰 기부는 미래 환경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가 특별합니다. 좀 환경에 대한 탄소 중립, 제로 시대에 맞이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린이집과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교육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수복 대표가 기증한 교구들로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를 배우게 될 지금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가꾼 환경을 머지않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만지예요. 탄소 중립, 고양시 화이팅!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